오늘은요 토마토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경기도 광주의 태촌 토마토 축제에 왔습니다. 저희 1편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2편에는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새콤달콤한 토마토와 너무 잘 어울리는 윤은지 계장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농아띠 여러분, NH 유튜버 윤은지 계장입니다. 예쁘다. 사실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날씨가 더운지 비가 오는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예쁘신 혜수님과 같이 즐거운 축제를 신명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가볼까요? 출발! 김치인가봐요. 오, 맛있겠는데요? 아, 맛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맛? 어떠세요? 뭔가 김치의 매콤함과 토마토의 달달함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짭짤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거기 너무 위에요. 끝까지 소개한 거야. 혜수님, 근데 너무 덥지 않나요? 시원한 것 좀 먹고 싶어요. 여기 토마토 빙수가 있는데 당장 먹어봐요. 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어떠세요? 더위가 싹 가신 맛이에요. 너무 시원하고 달콤해요. 얼른 드셔보세요. 이게 우유랑 토마토랑 합쳐지니까 되게 부드럽고 새콤달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토마토 맛이 또 궁금해지는데 저희 토마토 파는 데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이제 토마토를 한번 사보러 가볼 건데요. 또 그냥 사면 재미없잖아요. 내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토마토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제가 또 말하는 직업입니다. 긴장되는데? 토 먼저 시작하시죠. 네. 토! 마! 토! 토! 마! 토! 토! 마! 토! 토! 마! 마! 아, 제가 이겼습니다. 깜박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얼른 토마토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기분 좋게 가보시죠. 출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한 박스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고 엄청 멀어요. 색깔도 빨갛고. 맛있게 먹으시겠어요? 너무 진짜? 좋아요. 예뻐라. 자두같이 너무 예쁘게.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타세요. 진짜 무거워. 축제 즐겨보니까 태촌 토마토 너무 맛있는데요. 왜 이렇게 태촌 토마토가 유명하고 맛있는지 우리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촌은 팔당 청정 지역으로서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분지가 돼 있어서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또 낮에는 또 덥고 이러다 보니까 온도 기온 차이가 심해서 산에 토마토가 자르는데 여기가 적힌 것 같습니다. 태촌 토마토가 그리고 알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또 실하던데 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서 미생물을 토양에다 많이 줘서 벌이 이렇게 다니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토마토 알이 꽉 차고 단단하고 또 저장성이 오래가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태촌의 지리적 특성이랑 또 그리고 태촌만의 농업 비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토마토가 실하고 맛있군요. 여기 오셨는데 태촌 토마토 사서 오셨어요? 아, 네, 그럼요. 먹어봤죠. 네. 그럼 태촌 토마토가 어떤 맛인지 알아 맞춰 보실래요? 네, 좋아요. 우와, 토마토 탱글탱글하고 빛깔이 좋은 게 요게 태촌 토마토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달고 맛있는 게 이게 100% 태촌 토마토 같습니다. 저는 이게 과육이 꽉 차 있는 게 이게 태촌 토마토 같아요. 정답이 접시 아래 있다고 하는데 접시를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둘 다 태촌이네요. 아, 역시 저희 태촌에 놀러 오세요. 토마토 축제에서 토마토를 실컷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토마토를 어떻게 수확했는지는 알아봐야겠죠? 네, 수확한 토마토는 또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토마토 따라오셨죠? 우리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따시는데요. 그런데 다 따고 나면 손에 녹색, 노란색, 하얀색 금진이 묻어요. 그리고 약간 끈적끈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농약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니고 토마토 자기 보호물질이라서 괜찮은데 여기에 공장님들 얼굴 이런 거 만져주지 않으신데요. 그러면 여기선 어떤 토마토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대추 토마토가 있고요. 대추 토마토는 아주 빨간 토마토는 아니고 주황색 토마토예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거 한번 따볼까요? 이거 너무 빨갛고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른 한번 따볼게요. 네네. 와, 맛있겠다. 아니, 태촌 토마토가 되게 실하고 크네요. 네, 이거 주렁주렁 잘 열린 네. 것 같아가지고 토마토 잘 따시네요. 따본 적 있으신 거죠? 혜수님 볼을 닮았어요. 아, 와, 다 땄어요, 저희.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태촌에 와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셔봤는데요. 태촌 농협의 조합장 안진근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태촌만의 자랑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오실 때 시간이 짧게 걸렸죠. 네. 잠실에서 30분 거리면 오거든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는 데가 드뭅니다. 또 여기는 상수도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어서 태촌의 자랑이죠, 그런 게. 네. 태촌 토마토 축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또 상당히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촌 토마토 축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토마토가 있는 태촌으로 놀러오세요. 오늘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서 토마토 축제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혼자 놀았을 때보다 훨씬 재밌었고 또 친언니처럼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워서 얼굴이 토마토처럼 익는 줄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태촌으로 이행시 가능? 가능합니다. 오케이. 퇴! 퇴근하고 오고 싶은 태촌! 촌! 손가스도 즐기고 토마토도 즐기고 볼거리가 많은 태촌으로 놀러오세요! 농빵!